전두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관 예우에 따른 고액 급여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황 후보자가 검찰 퇴임 후 한 로펌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17개월간 모두 16억 원의 보수를 받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 2008년 6월 말에는 청와대 민족수석에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때 급여로 모두 6억 9천 9백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억 원 정도를 받은 셈입니다.